안녕하십니까. 42회차. 어제 돼지고기 여기서 먹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거하고 이제 김치국 준비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직작입니다. 직작이 무엇인가? 직접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약간 매워. 저는 예비군 6년차 됩니다, 이제. 아, 6년차죠. 아, 이거는 아버지가 해주신 겁니다. 아, 저는 91년생입니다. 대리작이죠, 사실로. 근데. 저희 형은 방송 시작할 때 매일 머리를 감고 시작하죠. 아,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너무 많이 하려 하지 마십시오. 코난의 명대사. 비밀은 남자를 멋있게 만든다. 베르모트의 명대사입니다. 양파하고 파 이런 거 들어봤어. 아, 음악 글쎄. 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아, 좋아, 좋아.
메이플 한지 이제 한 1년 3개월째 돼가고 있습니다. 캐릭마다 드림브레이커는 다 다르죠. 많을 것 같다. 글들 였는데 배신자군요. 아, 메이플을 하려고 핫설을 접었고요.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아, 직작 대리작입니다. 아주 애매한 부분이군요. 아, 물 떠와야겠다. 아, 지인작. 지작이군요, 이거. 펜텀 215요. 아침에 날씨 추웠는데 지금은 좋다. 1B도 강력하고. 이거 벗어야겠다. 덥다. 땀난. 아, 저는 91년생입니다. 색깔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저만 느끼는 겁니까, 이거? 왜 그러는 거지? 미친 문제는 아닌데? 아니요, 저 조명 없어요. 이거 형광등 밖에 없어. 아, 제 사이드 조명 있죠. 햇빛이지, 햇빛. 사이드 조명. 밤에는 꺼지고 시간대에 따라 변합니다. 사이드 조명으로 햇빛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좀 불편하네.
감도를 한다. 명암을 마이너스로 하면 바뀌지 않을까? 아, 그래도 좀 움직이네. 잠깐. 아, 클래식 듣죠. 클래식을 들어야 음식이 고급져 보인다고 그래서 클래식 들고 있습니다. 밥 많은 숙회 반대로 돌려놓고 얼굴 오른쪽이요? 이쪽이요? 상세가 어딨어? 아란 이해차 템테탱이요. 그거 맡기신 분이 없어졌어요. 맡기신 분이 행방불명 물량 됐어. 연락이 없네. 아, 1회차 대리 템테탱 어땠습니까? 괜찮았습니까? 맛있습니다. 다행이네. 왜 천천히 먹는다고? 아껴 먹는 거라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매일 앉아서 게임만 하냐? 매일 한번 봐보시지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허리 괜찮습니다. 물 좀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래차. 아, 이것도 반찬입니다. 코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준비되었습니다. 아, 잠깐 먹었는데 왜 여기가 줄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맘만 봤는데요. 무서워서 먹겠습니까? 아, 이건 나중에 먹어야겠습니다. 너무 비싸네요. 잠깐 옆에다 두겠습니다. 너무 비싸네. 직접 한 거죠. 아,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안 추워요. 문 열어놔도 별로 안 추운데. 코잼은 다 경매장에 올려놨죠. 아, 다 팔렸어요. 아, 저 오늘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차림 그대로 갔다 왔습니다. 담배 사러라뇨. 과자 사러 갔다 왔습니다. 과자하고 과자 소스 사왔습니다. 둘이 찰떡궁합이거든요. 아, 이거 초인종입니다. 누르면 들어갑니다. 아, 지금 막혀있군요. 아쉽.
궁금한 게 있는데 전 오른손잡이거든요. 근데 왼쪽은 소리가 작을까요? 아 그래요?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이쪽은 하기 편하거든요? 근데 이쪽은 왜 이렇게 하기가 힘드냐? 아 힘이 너무 들어가서 아 비밀인가요? 아쉽 아 장식 나야 되겠구만. 장식 하나 세워줘야지. 이건 핸드폰. 이게 무슨 표시인 줄 아십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아, 어서 오세요. 하수할 때 시청자 지금보다 많았냐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과자 몇 개 먹냐? 아쉽지만 비밀입니다. 아, 또 얘기해야 되겠군요. 코난의 명대사. 비밀은 남자를 멋있게 만든다. 베르모트의 명대사를 참조하십시오.
진실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런 거는 사람 느끼기 나름이죠. 아, 집이 몇 평이냐고. 아쉽지만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졸려야 까본 적 있죠. 그리고 다시는 안 깠어요. 파마선 기사랑 할 때 재밌었는데. 짜증나긴 했지만 비밀 까는 맛 있었지. 재밌죠. 비밀 까는 맛 꿀잼이죠. 비밀을 하나씩 알아갔을 때 더 재밌지 않겠습니까? 뒤에 전기 구름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전재산 13억인데 200 찍고 사냥하는 게 낫냐. 개인 차이죠. 돈을 더 벌고 싶으면 장사 같은 거라도, 토드 장사 이런 거 하는 거고. 헛수는 아예 안 해. 아, 112여서 당황하셨나요? 122로 바꿔드렸습니다. 42회 참가.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를 자꾸 여기서 공격하는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